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잉크로스입니다. 잉크로스는 SK 계열의 국내 3위 미디어 랩사고요. 최근 OTT 광고의 확대와 함께 3분기 매출액은 140억 원, 영업이익은 57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다소 부진했던 실적이 2분기부터는 회복하면서 상반기 감소했던 광고 물량이 연말에 집중될 가능성도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11월에, 디즈니 플러스는 12월에 광고 요금제 도입이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수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TD의 실적 기여와 수익성이 나아진다고 하면 OTT 광고 요금제는 탑라인과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트의 흐름을 보면 지난 14일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난 후에 7거래일 동안 충분한 조정을 주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21선의 지지를 받고 조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가의 흐름은 그동안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61선을 돌파 후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어제 61선 돌파 후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조금은 쉬는 구간으로 진입했고에 오늘은 10시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매수가는 61선인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21선인 13,700원, 목표가는 요즘 흐름은 단기 이평선이 상승하면 단기 112일선이나 224일선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12일선인 16,800원, 2차는 매도선인 18,4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SK계열의 미디어 랩사 잉크로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